자, 지금부터 홈브루라고 하는 이 소프트웨어의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홈브루는 말하자면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해주는 일종의 인스톨러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뭐 비유해서 표현하자면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있는 앱스토어 있죠? 그 앱스토어가 하는 역할은 어떤 프로그램을 검색해서 여러분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아주 쉽게 설치해주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앱스토어가 하는 기본적인 역할이죠. 이 홈브루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말하자면 그런 앱스토어와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바일에서의 앱스토어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깔지만 이 홈브루는 주로 그런 프로그램보다는 우리 프로그래머들이 사용하는 이 명령 행에서 이 명령을 통해서 컴퓨터를 제어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 설치하고 삭제하고 검색하는 그런 것들을 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일반인이라면 별로 필요가 없겠지만 이 개발자라고 한다면 굉장히 편리한 프로그램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 홈브루라고 하는 이 말하자면 앱스토어,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는 패키지 매니저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의 사용법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홈브루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설치할 때는 여기 brew.sh라고 되어 있는 주소로 들어오셔서 여기에 있는 이 코드 있죠? 이 코드를 일단 카피합니다. 전체를 더블 클릭해서 카피. 자, 그리고 뭘 해야 되냐면 일단 스포트라이트를 선택하시고 여기 있는 요 뭐죠? 저 돋보기를 눌러서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터미널이라고 입력합니다. 터미널. 예, 터미널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자, 이렇게 생긴 프로그램이 뜰 거예요. 바로 이렇게 생긴 프로그램이 터미널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GUI라고 해서 되게 그래픽컬한 환경에서 아이콘 같은 걸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동작하지만 이 터미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콘솔이라고도 하는데요. 요건 이제 명령어를 통해서 컴퓨터를 제어하는 방식입니다. 아주 오래된 방식이고 예전엔 이렇게 컴퓨터를 다 제어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카피한 그 명령을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하고 그리고 엔터를 치시면 자, 뭐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면 거기서 그냥 설치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동의하고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설치가 완료가 될 겁니다. 자,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었다고 하는 화면이 나오면 완료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return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엔터를 치시면 예, 나머지 부분이 진행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그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자, 그리고 비밀번호가 맞으면 이렇게 홈브루가 설치가 됩니다. 자, 일단 다운로드가 되고 있고요. 다운로드가 된 다음에는 인스톨이 진행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런 화면이 뜨면 여러분이 홈브루를 여러분의 컴퓨터에 설치하는 거에 성공한 겁니다. 자, 그럼 사용법을 알아야겠죠. 자, 사용법을 알고 싶으시면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brew help라고 하는 명령을 실행하면 홈브루에 대한 기본적인 사용법들이 나옵니다. 자,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은 바로 이 위에 있는 명령어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싶을 때는 여기 있는 명령어들을 이용하는데요. 그 중에서 search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필요한 프로그램이 실제로 홈브루를 통해서 설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할 때 사용하는 것이 search입니다. 자, 서치를 통해서 먼저 우리가 필요한 프로그램부터 한번 검색을 해봅시다. 자, brew 그리고 서치 그리고 저는 htap이라고 해서 컴퓨터의 현재 상태, 즉 CPU 점유율, 또 메모리 사용률 이런 것들을 이런 터미널 환경에서, 이런 명령어 환경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거를 설치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그걸 설치하기 위해서는 htop이라고 이렇게 입력하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홈브루의 저장소에 프로그램들이 저장되어 있는 저장소에 htop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검색을 하니까 보시는 것처럼 몇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 htop-osx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제가 brew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 설치할 때는 install이라고 하는 명령을 쓴다고 되어 있죠. brew install 그리고 htop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네, -osx 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자 보시는 것처럼 홈브루의 저장소에서 htop-osx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그리고 설치까지 완료를 해주는 거예요. 즉 다운로드, 설치, 검색 이런 것들 각자 떨어져 있으면 상당히 복잡한 일들인데 우리가 명령어로 아주 손쉽게 할 수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장점을 제공합니다. 자 그리고 저기 적혀있는 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htop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는 앞에다가 sudo를 붙여서 일반 사용자용으로 실행하지 말고 관리자의 권한으로 실행해야지만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제가 sudo htop이라고 하고 한번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자 보시는 것처럼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의 여러가지 상태들 여기 보시면 대충 말씀드리면 저희 컴퓨터는 뭐 CPU의 코어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고 그 중에 각각의 코어들은 현재 이 정도의 사용률을 보이고 있다는 뜻이죠. 만약에 제 컴퓨터가 몹시 바쁘면 저기 있는 저 막대가 끝까지 오고 여기 있는 퍼센테이지가 100%까지 올라가겠죠. 자 그리고 메모리 부분은 제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의 메모리, 램은 총 4기가가 있는데 그 중에 반 정도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제가 쓰고 있는 이 컴퓨터의 그서 동작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얼마만큼의 CPU를 쓰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의 메모리를 점유하고 있는지 이런 정보를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런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홈브루를 통해서 쉽게 설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화면에서 빠져나가 볼게요. F10을 누르라고 되어 있네요. 자, F10.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설치한 OSX 버전의 HTOP 프로그램을 삭제를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삭제를 하려면 삭제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의 정확한 이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때 사용하는 명령이 brew list라고 하면 여러분의 컴퓨터에 홈브루를 통해서 설치한 프로그램들의 리스트가 나오고 저기에 있는 이름이 정확한 이름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 있는 htop-osx를 삭제하고 싶다. 그럼 이걸 보시고 brew uninstall 그리고 htop-osx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삭제가 되고 brew list를 하면 beam만 남고 나머지는 안 보이겠죠. 자, 참고로 beam은 제가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보이는 거고 여러분은 안 보이실 거예요. 다음에 우리가 지금 설치한 프로그램 예를 들면 지금 저 같은 경우는 beam을 설치했고 이전에는 htop-osx라고 하는 저런 프로그램 우리가 설치했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할 때는 brew upgrade 그리고 예를 들면 제가 beam을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 그러면 beam이라고 하면 예,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 를 실행을 하는데 물론 저는 최신 버전이기 때문에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지만 최신 버전이 아니라면 업그레이드가 되겠죠. 그리고 제가 그냥 brew upgrade라고만 하고 엔터를 치면 제가 지금 설치한 모든 패키지들의 예, 모든 프로그램들을 전체적으로 다 업그레이드를 시키겠죠. 다음에 brew update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걸 하면 검색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홈브루에 설치되어 있는 홈브루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들을 검색하잖아요. 근데 그 목록들을
우리가 최신 버전으로 맞추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 업데이트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업데이트를 안 한 상태에서 오랫동안 이 시간이 지난 후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설치하려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오래된 버전의 프로그램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전에 브루 업데이트를 먼저 하고 그리고 브루 인스톨을 통해서 설치하는 것이 좋은 순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업데이트는 여러분이 설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의 목록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업그레이드는 여러분이 이미 설치한 프로그램들을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바로 업그레이드입니다. 이 두 가지는 다르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제가 홈브루의 사용법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만 알려드렸는데요. 이 홈브루는 굉장히 개발자들에게는 편리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우분투나 이런 걸 썼다면, 리눅스를 쓴다면 뭐 요미나 apt-get이나 또 윈도우를 쓴다면 초콜릿 뭐 이런 것들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홈브루의 사용법을 살펴봤습니다.